안녕하세요. 이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완성할 예제는 화면과 같습니다. 새 도큐멘트에 안내선을 표시를 하고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을 먼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 툴을 선택하고 안내선의 교체 지점에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레디우스는 38을, 사이드는 6을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육각형을 그립니다. 클릭 지점이 사각형의 중앙이 되겠습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라운드 코너스를 클릭합니다. 레디우스를 5mm를 입력하고요. 이때는 반드시 프리뷰를 체크해서 출력 형태와 비교합니다. 이펙트의 속성을 확장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를 하겠습니다.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패스에 Offset 패스를 클릭하고 Offset의 수치를 -2mm를 주고 OK를 눌러 축소된 복사본을 만든 후에 지정된 명 컬러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 할로윈 후광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지정해 놨는데요. 지정된 컬러를 설정하고요. 라운드 젤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셋째, 크기. 이렇게 35, 하이트 24, 코너 레디우스 15mm를 입력하여 그림과 같이 그리고 중앙의 형태를 변형하기 위해서 Add Anchor Point 툴을 지정해서 상단 3분 위에 클릭하여 고정점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방향키를 활용해서 아래로 이동하여 그림과 같이 변형을 합니다. 후광 모양의 면을 분할하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펜툴로 열린 패스를 그립니다. 이때 반드시 디바이드를 위한 열린 패스는 0 칼라 없음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좌우 대칭형을 만들기 위해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르고 중앙을 클릭해서 버티컬에 카피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중간 과정의 오브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두 개의 열린 패스를 선택하고요. 오브젝트에 블렌드를 사용하겠습니다. 메이크를 클릭하고 블렌드가 적용이 됐습니다. 중간의 단계를 적용하기 위해서 옵션을 띄우는데요. 블렌드 옵션은요, 도구 상자에 블렌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하면 빠르게 띄워서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 단계는 스텝으로 바꿔주시고요. 2를 설정해서 중간에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자동 생성되도록 만듭니다. 필자는 오브젝트로 확장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블렌드에 익스팬드를 클릭하여 실제 오브젝트로 만든 후 바탕에 오브젝트와 함께 선택하고 디바이드를 눌러줍니다. 더블 클릭해서 정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색상을 바꿀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한 후 지정된 컬러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ESC를 눌러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하고요. 호박 모양 상단에 그림과 같이 펜툴로 모양을 그려줍니다. 패스를 전환할 때 기존에 찍었던 고정점에 다시 한번 클릭해서 핸들 한쪽을 없애주면 패스 전환이 쉽게 됩니다. 그리고 정된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그라디언트를 설정하는 방법은 다른 예제에서도 이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타입은 리니어로 하고 앵글은 0도를 지정합니다.
왼쪽에 컬러탭을 더블클릭하여 제시된 컬러 C100, M20, Y100을 지정하고 오른쪽에 컬러탭을 더블클릭하여 C10, Y100을 지정해서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상단의 오브젝트는 펜슬로 직접 그려도 되고 이시와 같이 타원 형태를 그린 후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패스의 모양을 변형을 해주는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고정점을 이동하고 핸들을 조정해서 패스의 모양에 근접한 패스로 완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펜슬로 클릭해서 눈의 형태에 해당되는 검정 색상 같은가, 코, 그 다음에 입 모양을 클릭해서 완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호박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Ctrl G를 눌러 그룹을 지정한 후에 기울어진 각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앵글 5도를 입력하고 육각형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미 모양을 그릴 텐데요.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정원을 배치하겠습니다. 엘리트 컬러 도큐멘터를 클릭해서 5mm의 원과 2mm의 정원을 그림과 같이 위아래로 배치를 하면 되겠고요. 명 컬러 흰색 테두리 옵션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직사각형을 길게 그린 후 역시 동일한 컬러를 넣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오브젝트를 Shift를 누르면서 한꺼번에 선택한 후에 Align에 Horizontal Align Center를 클릭하여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테두리 흰색을 지정하고 두께는 0.15pt를 지정한 후에 거미의 다리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슬로 클릭해서 눈과 같이 열린 패스를 그립니다. 그리고 면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합니다. 회전하여 복사할 건데요. 로테이트 툴로 다리 형태 오른쪽 하단 고정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뜹니다. 앵글 30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 복사한 후에 Ctrl D를 눌러 반복하여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세 개의 다리 모양을 선택 도구로 Shift를 누르면서 함께 선택하고 리플렉트 툴로 원의 중앙에 Alt를 누르면서 버티컬 카피를 지정하여 복사한 후에 거미 형태 모드를 선택합니다. 이때 배경에 있는 오브젝트의 방해 없이 선택하기 위해서 Ctrl Y로 윤곽선 보기를 해서 드래그하면 선택이 쉽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 Unite를 클릭해서 완성된 형태를 완료합니다. 그리고 도큐멘트의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반드시 해제해줍니다. 이는 다음 순서에 추가할 브라우스가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지정된 브러쉬인 Alt-T의 Alt-Underbar 페인트 브러쉬를 클릭해서 추가 브러쉬를 불러온 후에 제시된 드라이 브러쉬 6번을 선택하겠습니다.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수컷형 상단에 브러쉬가 적용된 선을 그릴 텐데요. 라인 세그먼트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렌즈는 86, 앵글은 8을 지정해서 그림과 같이 차선을 그리고 제시된 컬러를 테두리에 지정하겠습니다. N 40, Y 90을 지정한 후에 스트로크는 30P를 적용해서 이와 같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적용된 브러쉬가 있는 사선에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표시된 수치대로 입력하고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도큐멘트의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입력해서 문자 오브젝트로 변형을 할 건데요. 타이틀로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조건대로 문자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click or click 입력한 후에 문자를 편집하기 위해선 반드시 윤곽선으로 변형을 해야 됩니다. 이때 선택적으로 문자를 선택한 후에 create outline을 클릭해서 윤곽선으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더블 클릭해서 정리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제시된 바와 같이 문자를 각각 변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T의 상단 고정점을 선택을 하고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하거나 마우스로 직접 드래그해서 T의 높이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에 맞춰 T의 면을 클릭해서 전체를 선택한 후에 안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K의 상단 고정점도 선택한 후에 제시된 형태에 맞게 위로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동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T의 하단 고정점 두 개를 선택해서 길이를 아래로 이동해서 확장한 후에 이처럼 안으로 이동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표준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그런 다음 미리 만들어 놓은 거미 형태와 피의 형태를 배치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된 오브젝트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컨트롤을 누르고 또는 선택 상태에서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합니다. 좀 전에 추가 브러쉬 불러왔습니다. 이곳에 하단 버튼을 누르고 제시된 배너 6을 추가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코레이티브에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배너 센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브러쉬를 클릭해서 추가를 한 후에 하단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고요. 직각형 하단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Shift를 누르면서 수평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는 방향에 따라서 리본 모양 배너의 방향이 달라질 텐데요. 배너 브러쉬는 테두리는 이미 색상을 지정해도 등록된 모양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제시된 굵기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0.1을 입력해서 해주고 배너 브러쉬에
위쪽 브러쉬에 적용해 놨던 이펙트가 만약에 들어가는 경우에는요, 패널에서 어피어런스에 드랍 섀도우를 휴지통으로 끌고 또는 클립해서 삭제해주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배치가 끝났고요. 이제 배너 브러쉬 위에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열린 곡선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선택해서 배너 브러쉬에 곡선을 참조하고 이곳에 열린 패스를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 타입 언어 패스를 지정합니다. 이때 물론 타입 툴을 지정하더라도 패스 위에 배치하게 되면 타입 언어 패스가 같은 모양이 됩니다. 이때 클릭해서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클릭하고 왼쪽 커튼에 클릭해서 다시 속성대로 Arial Bold 1350를 입력해서 Happy Halloween Day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후에 위치는요, 선택 도구, 컨트롤 누른 상태로 글자 위에 수직선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었을 때, 이때 글자의 배치를 바꿔서 배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또는 중앙에 배치할 때는요, 파이로그래프 패널을 이용해서 얼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번 문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최종적인 저장 잊지 마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